변화가 필요하고 거의 한 두 달 정도 청마에 있으니까 뭐가 떠나고 싶네요. 여행지에서 다시 여행을 가서 서핑 부분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치앙마이에서 쭉쭉 내려서 방콕으로 가서 방콕에서 이틀, 하루 정도 묵고 바로 푸켓으로 왔다. 푸켓으로 가서 푸켓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서 국도를 타고 쭉 올라가서 카올락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여기서 서핑을 배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타이밍을 봐서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이만큼 다시 올라가서 수린, 크게 보면은 수린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묵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린 섬이 태국에서 가장 스누클링하기 좋은 섬이라고 합니다. 바다 속이 너무 아름답다고 미친답니다. 물고기들이 막 1년 중에 지금 아니면 3월 이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슬픈 사연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4시간 사고 우리 타면은 좀 타면 어쩜 따갑거나 고생할 텐데. 집 가까운 곳에 스포츠 센터에서 래시가드와 슬리퍼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있다. 한 칸만 뒤로 오니까 남자 구도는 아니지만 남자 구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이렇게 부드러워. 수영복도 만원, 2만원 했잖아요. 여기 340마시면 만원인데. 어? 저 디자인? 저 디자인 예쁜데? 500바시면은 우리 돈으로 한 2만원 따네요. 18,000원 이거 되게 싸고 좋긴 한데 이게 남자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 이런 거도 있나 봐. 대단한 거 쓰는 거 있겠어. 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네. 이거 봐야 되니까. 라지 맞네, 라지. 이다 350바. 비치 슬리퍼 하나 사줘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얼마 안 해. 120바시면은 3,000원? 4,000원. 색깔이 다양하네. 엄청 가벼운데? 150바? 43에 41인데. 45. 파워 이제 꽃처럼 되어있어. 모자는 있던 거 쓰면 되고, 모자도 얼마 안 해. 이거 380바시니까. 이런 스타일 모자도 있는데, 이런 모자니까 쓰겠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면 편하게 봐야겠다. 300바 만원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여기 일단 붙어가지고 결제 몇 개 있었는데 괜찮은데 이거? 이거는 이제 오퍼스위드에다가 스케치 나쁘지 않아. 이게 몸이 이래서 이 모자 괜찮은데? 여기? 그 모자 한번 써봐야겠다. 아니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바다 절대 안 묶여 주겠는데. 안 묶어지잖아, 이거. 모자가 바람에 날리기도 없고. 수영할 때마다 이거. 그래. 이런 서핑원 하나 이거 줘야 되는데. 이샷스. 맨 서프 패러. 이거 더러워, 이거. 비주노, 뭐 비교는 서프 얘가 알지? 이게 뭐 래시가드인데 이게 브릭이 약간 있어. 그래서 좀 물에 있으면은 이게 좀 편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빙 할 때 있는 슈트 느낌이 나서 좋은데, 그 다음에 얘하고 단점이 좀 좋습니다. 물에 곧 들어갈 거니까 한번. 얘는 뭐지? 용도를 모르겠네. 가방입니다. 가방이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 가방 스페이스라서. 아, 뭐가 다른 거구나. 이렇게
달아도 돈이 눈물 타고 싶은 돈인데 타고 싶다 바닷가가 올라온다 노후가 1200바씨고 얘는 바람으로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5,000바씨면은 잠깐만 얘가 왜 더 비싸? 이거 아니야 이거? 얘가 더 싼데? 얘가 왜 더 싸지? 12,000바씨인데? 이거 40만원 정도 하는 거야 40만원 정도 하는데 요런 걸 딱 샀어 와 여기 딱 이거 가방 안에 딱 들어간다고 그러네 아 참나네 나중에 창만 사면 요거도 하나 사야겠다 이런 여자도 많이 쓰더라고 이게 가격이 여기 이만 2만원 밖에 안 해 550달러 예 장을 보고 갑니다 아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네 아이고 날씨가 여기도 더운데 거긴 얼마 좋을까 바닷가 가면 당분간 한식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이제 김밥을 같이 써봤습니다